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제가 3박 4일간 제주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택배 7화입니까? 마리아 지금 구경해주세요. 지금 국민이가 자고 있는데요. 국민이 몰래 택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가방으로 왔네요. 아, 국민이 아이한테 쓸 선크림. 이렇게 메탈 콕콕 하는구나. 아, 진짜 귀엽다. 톡톡하는 형태구나. 귀여워. 이렇게 선크림. 어, 이건 또 뭐지? 아, 이거는 이제 밖에서 먹을 수 있는 이유식입니다. 이유식.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물 마셔야 될 때 빨대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냥 일반 빨대를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 물병에다가 꽂아 갖고 마시는 형태거든요. 너무 편하죠? 오, 이 큰 상자는 뭐지? 이거는, 아, 이거구나. 저희 이번에 마이비치 티 말로고가 좀 바뀌었어요. 이런 티셔츠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매팀 출신이에요. 구매를 굉장히 잘합니다. 아, 사야겠어 하는 순간, 이렇게 귀로 통하는 순간 저는 결제를 돌리고 있어요. 이 비닐은 뭐지? 자, 이거 사이즈 각 나옵니까? 미니한테 줄 선물입니다. 어? 이거 상자가 좀 많이 가벼운데? 이거 뭐지? 아, 이거구나. 아, 촬영 소품으로 구매한 건데, 짜잔. 얍, 사라져라, 뿅! 국민이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이것도 있어요. 국민이가 물고 빠져서 좋아하거든요. 반짝반짝반짝. 이게 7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700원 장난감.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것도 차량용인데 요즘 또 대세 아니겠습니까? 상어가족. 아, 그리고 촬영할 때 쓸 건데 레고 주라우. 이것도 왠지 장난감 같은데? 어? 이게 뭐지? 뭐지? 와우! 오, 이거 파자마 삼총사다. 서프라이즈 팩처럼 요 안에 이렇게 파자마 삼총사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가 봐요. 하나만 뜯어볼게요. 아, 궁금하다. 뭐 들었을까? 오! 올빼미야다. 아, 너무 귀엽다. 다음 상자는? 어, 이거 약간 저의 사생활인 것 같은데. 이건 저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 보여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무거워요. 짜잔. 아기물이에요, 아기물. 그래도 애기들한테 아무 물이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잠시 외출할 때 물 하나씩 챙겨가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 아, 이거는! 왕관망도 너무 예쁘죠? 일단 상자부터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짜잔. 열어볼까요? 어! 아, 진짜 예뻐! 이거는 국민이가 사용할 로션이에요. 이게 되게 유명한 그 약간 고급 브랜드인데 우리 아들한테 소중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팩. 제가 원래 좀 외모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요즘 좀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면 확대되고 이런 거 막 주름도 보이고 피부가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베리밤 마스크팩이 있습니다. 우리 말랑이 분들한테 선물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 댓글에다가 이벤트 신청창 만들어놨는데 총 5분에게 드릴게요. 이거는 아기가 쓸 수 있는 거, 이거는 엄마가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동시에 해서 5명 뽑아갖고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래 신청 하단 링크에다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잠깐, 국민이는 잘 자나? 여기 국민이 몰래였는데 국민이가 너무 잘 자갖고 몰래 갖지 않았어요. 아, 입 벌리고 너무 잘 자네. 짜잔. 아, 이거 제가 기다리던 거였는데 저희 마리아와 아이들의 아기 인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형이랑 요거.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친구. 지금 거의 계속 끊임없는 장난감 같은데 이것도 레고 같은데? 오! 짜잔. 이거 저희가 촬영했던 거죠? 네, 이거 레고 주라기입니다. 이건 뭔지 바로 알 것 같은데? 바로 국민이를 위한 차입니다. 오! 이미 깬 건 아니겠지? 조립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자료 한번 넣으시죠. 여기 만드시는 장인 한 명이 계시네요. 너를 위해서 만들어야겠어. 어우. 이거는 분홍색이 너무 저의 취향인 것 같아서 나중에 국민이가 엄마 나 이 분홍색 잘 태웠어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차도.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뭐지? 이거 진짜 국민이가 너무너무 좋아할 제품이에요. 국민이 슬 깨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국민아, 너 거야!
아 진짜 귀엽죠 이거. 네, 리틀 사이즈 제품인데 이게 그네인데 저도 어린 시절에 그네를 탔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되게 좋아갖고 이것도 다는 모습. 아 정말 재밌어. 이게 그네고. 아 이런 거예요. 이제 택배 상자가 끝이 보이는데 이건 뭐지? 아 저희 촬영할 때 쓰려고 헬멧. 아 머리에 들어. 우리 말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네요. 그리고 완전 초대형 이거 완전 이것도 국민이 완전 좋아할 것 같은데 국민 깨지 않아. 와 국민아 너가 좋아하겠지. 예전에 베이비 카페 갔을 때 국민이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막 계속 막 우는 거예요. 남들 다 쓴 거 그러면서 이제 구내염이라는 큰 병에 걸리게 됐죠. 그래서 국민이를 치료해 준비. 자, 설치! 국민이 일어났네? 너의 장난감을 만드는 중이야. 오, 지금 국민 논다고 정신없어. 초집중. 국민 끼실 카페. 아, 너무 귀여워. 아, 국민 마음에 들어? 국민 탑승하겠습니다. 국민 경찰 문 닫습니다. 국민이 짜잔 부릉부릉 귀여워라.